대피 명령의 권한은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기준과 세부적인 실행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아서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 모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는 언제나 상냥한 미소와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특정 정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해왔고 성향이 비슷했던 무소속 당선자들도 결국 입당 수순을 밟았습니다. 국물요리해볼까? 된장찌개! 사골곰탕 넣고 김치찌개! 사골곰탕 넣고 만둣국! 사골곰탕 넣고 국물요리엔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2016년형 QM3 탄생!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연비를 경험하라! Better and different QM3 지켜준다 했잖아요! 너도 지켜준다고 했잖아! 알 마천구! 어느덧 끝자락에 선 2015 을미년이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 시사기획판은 40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지역 현안과 각종 부조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나은 곳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순서, 시사기획 판 카메라에 담긴 올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안전상태가 D등급으로 분류된 익산 운암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방송된 긴급 대피 명령 그 후편에서는 익산 운암아파트 대피 명령의 문제점과 후속 진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대피 명령으로 80여 세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 아파트를 떠났지만 방송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40여 세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저 애기 6살, 7살이에요. 뭐 조금만 있었으면 저희 나갔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속 거주하시면서도 뭐 불안감을 전혀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었겠죠.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 된 지 12년 만에 갑작스런 대피 명령. 사전에 균열이나 소음, 뒤틀림 같은 붕괴 징후도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뭐 옛날이랑 상태가 똑같아요. 시사기획판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건 통틀어 3건뿐이고 그것도 시행 전후 주민과 협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 하순쯤이나 좀 될지에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주민과 그 단계로 계속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산권과 주거의 안정성 또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관련법에 대피 명령의 요건과 절차가 없다 보니 단체장의 판단과 뜻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이게 주민들의 어떤 피해로 가지 않도록 그에 충분한 어떤 준비와 절차들도 법에 명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보강 공사는
대피명령 전에 비해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 절반 이상 집이 비어있는 유령 아파트 신세가 1년 넘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대피명령을 밀어붙인 박경철 시장이 당선 무효형으로 하차하자 지난 11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갖는 등 꼭 15개월 만에 무남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고객들이 먼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른바 갑질 사건으로 인해 감정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는 언제나 상냥한 미소와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이른바 땅콩 회항과 백화점 주차요원 무릎 꿇리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감정 노동자들의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고객들의 거친 항의와 심지어는 욕설에도 항상 미소를 띄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을 숨기고 고객 비위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마음의 상처가 이제 커지는 것 같고 심한 경우에 이제 정신과 가서 이제 상담도 받고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콜센터 상담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일도 있었습니다. 시사기획반은 콜센터 직원과 인터넷 설치기사, 또 대형마트 판매원 등 다양한 분야의 감정노동자 사례를 통해 이른바 진상 고객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이런 고객분들에 대해 이렇게 항변하고 싫은 소리 막 하시는 입장이 하셔도 저희가 싫은 소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번 그런 지난 사건 때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반적으로 막 소란 피우시고 욕설 폭행 막 이렇게 하시면 되게 참기 힘든 어려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인내와 침묵만을 강조할 뿐 감정과 심리 상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 시사기획판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노동의 문제를 사업주의 보건상의 책임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만원이나 돼야 멋있게 돌아가니 돈 100만원 갖고는 어떻게 이것들 못 입었더라고요. 전략을 해놔도 돈의 한 대학에서 청소 근로자로 일하는 61살 박인주 씨. 아침 6시 30분에 집을 나서 온종일 고단한 일과를 보내지만 한 달 급여는 118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대학생 아들과 사는 박 씨에게는 항상 태산 같은 생활고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진짜 돈 100만 원 가져야 산다는 난 대학생이지 가정이 있더니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갖고 는다는 것이 진짜 빚만 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정말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올해는 정부가 임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소비를 살리겠다면서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낯선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논란 속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자 당초 만 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7,000원대까지에는 육박해야지 그나마 그 알바생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또 최저생계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터무니없이 못 미쳐가지고. 하지만 사용자 측의 걱정과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의 아웃도어 의류를 납품하는 전주의 한 중소기업. 이 업체는 요즘 최저임금 인상률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납품가 자체도 상승이 안 되고 급여는 해마다 7%, 8%씩 올라가고 이래서. 전라북도는 영세업체 비율이 높다 보니 그만큼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더 높습니다. 전북 지역은 타 지역과 다르게 섬유산업이나
기타 자동차 부품사나 등 영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8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8.1%를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근로자들의 생계난과 기업체 경영난이 상충되는 상황. 시사기획판은 프랜차이즈나 하도급 문제와 같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화청 문제 같은 거를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금 승자 독식의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때만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넉 달 후 전주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6,060원에서 7,12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주시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18%였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도 있지만 새만금에서는 아직까지 상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 효과가 새만금 호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불안한 새만금 수질 편이 전파를 탔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수질 종합대책을 수립한 지 15년, 하수종말 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 등 그동안 2조 8천억이 투입된 수질 개선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인을 10분 내로 줄임으로써 부용 영화의 그 영양소를 공급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새만금 유역에 그 수질 오염을 예방을 하면서 상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하류인 새만금호는 수질 기준인 COD와 TP가 오히려 나빠져서 기준치를 넘어섰거나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축 퇴비나 액비처럼 넓은 지역에 뿌려져서 빗물을 타고 유입되는 이른바 비점 오염원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새만금 유역의 점 오염원하고 비점 오염원 비율이 비점 오염원이 83.5%나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왕궁 지역 등 축산단지의 폐수 문제도 여전한 근심거리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사업비에 비해서 수질 개선 속도가 턱없이 미흡하다며 결국 해수 유통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담수화가 아니라 좀 더 생태적이고 건강한 해수 유통을 통해서 새만금의 어떤 친환경적인 개발 뭐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는 필연적으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방송이 나간 지 8달 뒤인 지난 12월 4일 정부는 2020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의 4급수 목표 수준은 달성할 수 있지만 도시용지의 3급수 수준은 맞추기 어렵다는 수질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주 하수처리장 증설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등 새만금 수질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이탈로 관련 절차가 조금씩 지연되더니 이제는 어민들의 반대까지 부딪혀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사기획판은 전라북도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풍력산업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부가 부안에서 전남 영광 앞바다 사이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 2010년, 2016년부터 3단계로 모두 12조 4천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하지만 어장 환경에 나쁜 영향을 우려한 어민들의 반대로 준비 절차만 3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생계 터전이라고 우리 해마다 대대손으로 우리 거기서 잡아서 우리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거.
현대 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주력인 조선업에서 대규모 적자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하나둘씩 풍력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돈의 관련 업체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이미 법정관리 진행 중이고 지금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여기저기 사실 일감을 찾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목포항과의 경쟁 끝에 군산항에 유치한 풍력지원부두의 착공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원과 대기업들의 이탈 속에 풍력산업은 무너지고 기반시설마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시사기획판은 세계 3대 풍력강국으로 나서겠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도 전라북도가 그 중심이 될 거라던 기대도 뿌연 안개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건물지 기단석 같은 것들이 잘 남아있어도 전부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놔가지고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군산항을 출발한 옥토페리오가 뱃머리를 서남쪽으로 잡아달린 지 1시간가량. 좌우로 널찍하게 벌려선 고군산 군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8월 시사기획판 제작진은 여객선을 타고 고군산 군도의 섬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관계자와 함께 둘러본 선유도는 섬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요 정도 규모의 건물 대지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건물지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선유도의 중심인 망주봉을 중심으로 숭산 행궁과 대형 정자인 군산정 등 고려시대 유적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또 고려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줄곧 해상의 요충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유도와 새만금의 경우 국내 폐총 600여 개 가운데 3분의 1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전문적인 조사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시사기획판은 지적했습니다. 새만금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한중교류의 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런 흔적, 다시 말해서 유적과 유적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서 새만금단 새로운 어떤 인식,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새만금과 선유도의 문화유적들이 이미 훼손됐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서해 방어의 요충지였던 선유도의 고군산 진터는 2010년 토지주의 실수로 크게 훼손됐으며 그 당시 어떤 용도로 이렇게 저 산을 밀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밭작물 재배나 이런 그 약간 정리 좀 한 자기 땅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단석과 같은 건축물 부재들도 하나둘씩 유실되었습니다. 시사기획판은 이런 상태에서 대책 없이 내년 말 고군산 군도 연륙교가 개통되면 문화유적을 보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이후 지난 10월 군산대와 전주박물관은 각각 선유도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군산대에서 군산 해양문화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서해안의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과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방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한계를 보이는 등 다양성을 상실한 일당 독주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이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사기획판은 특정 정당에 쏠려있는 돈의 정치구도에 주목했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이 돈의 14개 의석을 독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9대까지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상 같은 정당이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지지로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도가 되면서 지역 정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과 공천 문제만 어떻게 잘 줄을 쓰면 나머지 해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주민들, 도민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선거 때는 대단히 형식적인 어떤 공약, 형식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선거 운동을 하지. 전북을 비롯한 호남이 특정 정당에 물표를 줘온 것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충청권은 그동안 여야에 대한 고른 지지로 경쟁을 유발해서 눈부신 지역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논리입니다. 절대요. 이 충청 사람들은 일성 정당도 계속 총선 때마다 바꾸지만 일성 정당의 최고 득표율도 압도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리 투표를 하면서 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오고 있죠. 같은 호남이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순천 곡성에서 당선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시사기획관은 이 같은 특정 정당 독식 구조가 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까지 판박이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 지방정치까지 존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와 우리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중요한 이슈 문제에 있어서 거수 역할을 할 개연성도 상당히 크다.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의견과 건강한 토론이 설 자리가 대단히 좁다는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도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사기획관은 다양한 의견과 토론,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있을 때 비로소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사기획판에서는 이 밖에도 금품살포와 후보자 매수 사건까지 터져나온 조합장 선거의 검은 유혹편과 대형 쇼핑몰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 쇼핑몰의 딜레마를 방송했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추가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한 위험천만 2차 교통사고, 취업난 속에 젊은이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은 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편도 전파를 탔습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규제와 허술한 지원 문제를 다룬 말만 앞선 유턴기업 유치편, 도내에 정착한 이북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담은 아 65년 세월이 편도 취재했습니다. 2016년 병신년까지는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는 올해보다 더 밝고 희망찬 일이 많기를 기대해봅니다.